임주경? 왔어? 추운데 여기서 계속 기다린 거야? 전화하지. 물어볼 게 있어서. 물어볼까? 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. 수진아, 너 아니지? 내 비밀, 이수호 만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너밖에 없거든?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는데. 그래도 너 아니지? 대숲에 제보한 것도 아니잖아.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찾아온 거야? 아니라는 말 듣고 싶어서. 어쩌냐? 그 말 못 해주겠는데? 왜? 왜 그런 거야? 도대체 너가 나한테 왜? 네가 걔 옆에 있는 거 보기 싫어서. 뭐? 너 용파구에서 그 일 있고 여기로 도망친 거 아니야? 어디 한번 이번에도 도망쳐봐. 너 그거 잘하잖아. 가능한 멀리 도망쳐서 꽁꽁 숨어버려. 이게 내 진심이야. 너 진짜 멋지다. 넌 정말 찐 여성이야. 야, 수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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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디 있어? 최수아! 수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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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임주경 걔 쌩얼로 학교 왔다며. 긴장은 쩐다. 근데 이수호랑 사귀는 거 진짜일까? 아까 쌩얼 보니까 사진보다 괘씸하던데? 쌩얼 보고 깨졌겠지. 그걸 보고 어떻게 사귀냐? 요즘 이수호도 막가지 않음? 걔네 아빠 훅 갔잖아. 영혼 나가서 아무나 막 만나나 보네. 우와, 쎄네. 나, 가자. 취소해. 누구야? 누구야? 김주경? 너 쌩얼로 돌아다니고 미쳤구나. 안 해?
그래. 나 이소랑 사귄다. 이소는 남자친구다. 됐어? 궁금한 거 좀 풀렸냐고. 미친 거 같아. 맞는 거 같아. 걘 얼굴 보고 사람 끝나는 그런 애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 자체로 좋아해주는 애야. 그래서 인성 말아먹은 니네들보다 훨씬 괜찮은 애거든? 그러니까 나랑 사귄다고 이소까지 깎아내려고 대신 욕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해. 내가 하나하나 받아 쳐줄 테니까 알았어? 야 개사이다. 진지 쩐쩌. 그리고 남의 얼굴 평가지랄 그 시간에 공부나 해 이것들아. 이네 세종대왕 다음이 누군지 알아? 모르지? 신사리도 아니야. 무식하기는. 비켜!